없어. 자,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공효진 씨. 자, 서인국 씨는 과연 혼자서 사진을 찍은 걸까요? 누구와 함께 찍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진이 공포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죽은의 태양의 귀신들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에 또 묘미는 귀신들이죠. 방송 정말 무섭게 나가요. 거부하고 싶지만 자꾸 눈이 떠지는데. 로맨스 호러 코믹 드라마답게 매회 등장하는 오싹한 귀신들의 활약은 죽은의 태양을 보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아, 무섭죠? 네. 가장 리얼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CG가 아닌 귀신들이 직접 와이어를 타며 몸을 아끼지 않는 연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귀신을 보는 가장 큰 재미는 귀신을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분장술이죠. 죽은의 태양에서 귀신들을 만드시는 그 손의 주인공 감독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귀신계의 조물주십니다. 할머니 귀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속아리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코, 입을 없애서 처음에 분장 제가 디자인했었고, 쓰레기통 귀신 같은 경우는 뒤져보는 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무섭게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도 한번 감독님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은 기대돼요. 이거는 피부 상할 것 같은데? 절대 상하지 않아요. 썩어요. 썩는다고. 네. 과연 저를 어떤 귀신으로 탄생시켜 주실지 궁금한데요. 30분 후! 예, 지금 리포터 분은 입으로 먹고 사시잖아요. 입만 달랑 위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죽어서도 입만 달랑 귀신! 어머, 징그러워. 이야. 자, 죽은의 태양에는 섬뜩한 귀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귀신으로 등장하자마자 훈훈한 외모로 화제가 됐던 귀신이 있는데요. 이 꽃미남 배우는 어떤 귀신이었을까요? 첫사랑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순정남을 열연한 도련님 귀신,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한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유민기입니다. 이왕 귀신으로 할 거 사람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가부키 화장처럼 약간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정말 마음에 들었고, 공유진 씨와 이제 함께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저는 완전 영광이었죠. 제가 또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키 큰 귀신 처음 봤다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뵙길 원하고요.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제 수많은 취재진과 스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방송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드라마 부분 대상에는요, 두 말 할 것 없이 손현주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시상식 직전에 제가 바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어제 제40회 한국방송 대상이 열렸습니다. 이날 신보라, 신동엽 씨 등 방송 문화 발전에 공헌한 방송인들이 상을 받았는데요. 손현주 씨도 연기 대상에 기쁨을 드렸죠. 직전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죠. 바로 한방과의 데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시 반이에요. 네네. 3시에 어디 가시나요? 3시에 그 네. 한국 방송 대상 네. 그 시상식 때문에 네. 참석하러 갑니다. 거기서 뭐 받으신다면서요? 예. 진솔한 남자 명품 배우 손현주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상 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 작년부터 해서 추적자에서 사랑을 받았는데. 네. 2013년까지 이렇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뭔 뜻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다는 걸 저희가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네, 눈앞에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내 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스민 향이잖아요. 우와, 이거 어떻게, 이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냄새 안 나세요? 아, 나는 게 요즘에 손현주 씨가 너무 핫하신 게 숨바꼭질 500만 넘었고요. 고맙습니다. 흥행에 대한 생각은 전혀 뭐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적은 돈으로 네. 만들어보면은 그 진정성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은 네. 많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진정성과 연기력이 관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중인 숨바꼭질. 돈도 많이 버셨어요? 예? 돈도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돈 네. 아, 진짜요? 네네. 보너스 많이 주시겠죠. 얼마 전에는 손현주 씨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묵직한 연기파 배우 손현주 씨의 화려한 예능감.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드라마도 힘든데 예능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생각은 더 있으세요? 없어요.
단호하세요. 단호하세요. 유해진 씨 탑 쥐들이고 송중기 씨 뭐 인맥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